안녕하세요. 피부텐텐의 피부과 전문의 배정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백반증 치료의 최신 업데이트입니다. 최근에 이집트에서 열린 제6회 세계 백반증 학회에 다녀왔는데요. 백반증을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치료하기 위한 전 세계 여러 연구자들의 고민과 노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학회에서 소개된 새로운 연구와 치료법 중에서 백반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희망이 될 만한 소식들 몇 개 추려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내용은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실 백반증 최초의 신약 옵젤루라에 대한 업데이트입니다. 옵젤루라 크림은 미국과 유럽에서 이미 백반증 치료제로 승인되어 판매되고 있는 약물입니다. 이 크림은 JAK 억제제로서 백반증의 면역 반응을 차단하는 작용을 합니다. 혹시 옵젤루라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화면에 뜨고 있는 이 영상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옵젤루라를 개발한 인사이트 코퍼레이션의 다이아나 코르나키 박사의 백반증 치료를 위한 옵젤루라 크림과 전신 자외선 치료 병합 요법에 대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총 55명의 백반증 환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모든 환자들은 첫 12주 동안 옵젤루라 크림을 하루 2회 도포했습니다. 12주 후에 전체 백반증 면적으로 초기 반응을 평가했습니다. 25% 이상 개선된 환자들은 옵젤루라 반응군으로서 계속해서 옵젤루라 크림만 사용했고, 효과가 25% 미만인 환자들은 옵젤루라 반응 미흡군으로서 옵젤루라 도포와 함께 주 3회 자외선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첫 12주 동안 옵젤루라 반응군은 11명이었고, 이들은 평균 30% 개선되었습니다. 이들은 옵젤루라 도포만으로 48주에 몸 전체는 평균 70%, 얼굴은 평균 91%까지 개선되었습니다. 반면 첫 12주 동안 옵젤루라 반응 미흡군은 35명이었고, 이들은 평균 8% 개선 수준에 그쳤습니다. 여기에 주 3회 자외선 치료를 추가한 결과 48주에 몸 전체는 평균 50%, 얼굴은 평균 86%까지 개선되었습니다. 안전성 측면에서도 모든 환자에게 심각한 부작용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옵젤루라의 반응이 좋은 환자들은 옵젤루라만으로도 치료가 잘 되었습니다. 하지만 옵젤루라만으로 초기 반응이 미흡한 환자들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자외선 치료를 병행하면 치료 결과를 크게 늘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타깝게도 아직 우리나라에는 옵젤루라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좋은 소식은 프로토픽과 옵젤루라 효과를 직접 비교한 소규모 연구에서 프로토픽의 효과가 옵젤루라의 효과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연고 단독으로는 효과가 부족할 수 있어도 자외선 치료를 하면서 연고를 함께 열심히 바르는 것이 치료 결과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상 깊었던 연구는 백반증 조기 치료의 중요성입니다. 프랑스 니스 대학병원의 티에리 파세론 교수님의 발표였는데요. 파세론 교수님은 백반증과 색소 연구로 오랫동안 좋은 연구를 꾸준히 발표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번 학회에서는 백반증 진행을 멈추기 위한 조기 색소 재생 치료법, 줄여서 이레이즈 비틀라이고라는 이름의 연구를 발표하셨습니다. 이 연구는 백반증을 조기에 강하게 치료할수록 치료 결과가 더 좋다는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연구는 백반증 환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2년 이상 오래된 백반증 환자 중 새로운 병변이 없는 분들, 즉 안정화된 백반증. 두 번째 그룹은 2년 이상 오래된 백반증 환자 중 최근 6개월 내 새로운 병변이 발생한 분들, 즉 오래되었는데 새로 번지는 백반증. 세 번째 그룹은 백반증이 처음 발생한 지 6개월이 안 된 초기 환자들, 즉 최근에 막 생긴 백반증이었습니다. 모든 환자들은 주 3회 자외선 치료와 함께 경구 스테로이드를 6개월간 주 2회 주말요법으로 복용했습니다. 연구 결과 초기 백반증 환자들은 치료에 대한 반응이 매우 좋았고, 오래된 백반증 환자들은 치료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이는 같은 치료라도 백반증이 발생한 초기에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파세론 교수님은 피부 조직 검사를 통해 피부에 존재하는 조직 상주 기억 T세포 를 관찰했는데, 초기에 강력한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은 환자들에게서 이 세포들의 수와 활성도가 현저히 감소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조직상주 기억 T세포는 오랫동안 피부에 남아 백반증의 재발에 관여하는 면역세포들입니다. 초기에 스테로이드 치료로 이 세포를 줄일 수 있으면 백반증의 재발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제 진료실에서도 초기에 스테로이드를 강하게 복용하면서 치료했던 환자분들 중에
10년이 지나도 재발하지 않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백반증이 발생한 지 한두 달 이내에 치료를 시작한 경우에 이러한 장기적인 효과를 더 많이 보았습니다. 환자분들 중에는 스테로이드 복용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꽤 계신데 이 연구를 통해 앞으로 이런 분들에게 더 자신 있게 강한 초기 치료를 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반증 초기에 일단 지켜보자 라는 접근보다는 즉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치료는 환자 개인의 상황과 주치의 상담을 통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제가 이번에 발표한 얼굴 백반증의 새로운 분류입니다. 만약 얼굴 백반증이 모두 하나의 원인으로 발생한다면 발생 양상도 모두 비슷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얼굴 백반증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발생합니다. 어떤 환자는 눈과 코와 입에 발생하고 누구는 양볼에 전체적으로 넓게 발생을 합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발생 양상에 따라 그 원인도 서로 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다르다면 치료와 예방도 달라야 할 겁니다. 저희 연구팀은 얼굴 백반증 환자 총 473명의 백반증 분포를 분석해서 얼굴 백반증을 세 가지 타입으로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는 얼굴 중앙형입니다. 10명 중 7명에 해당하는 가장 흔한 타입으로 주로 이마선과 눈, 코, 입 주변에 백반증이 발생합니다. 어느 연령에서나 발생할 수 있고 얼굴뿐 아니라 몸에도 백반증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 코, 입은 평소에 손이 많이 가는 위치입니다. 해당 부위의 반복적인 마찰이 원인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손으로 얼굴을 자꾸 만지는 습관이 백반증에 안 좋습니다. 한편 얼굴 중앙형은 엑시머 레이저에 대한 치료 효과는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두 번째는 얼굴 전체형입니다. 얼굴 전체에 광범위하게 백반증이 퍼져 있는 유형으로 평균 발생 연령이 약 48세로 다소 높은 편이고 엑시머 레이저에 대한 반응은 좋은 편입니다. 얼굴 전체, 특히 양 광대 주변으로 백반증이 넓게 발생한 것으로 보았을 때 햇빛 노출이 원인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자외선 차단제를 열심히 바르는 것이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은 이마선 국한형입니다. 이마선과 두피의 경계선에 백반증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형태로 주로 고령층에서 발생을 합니다. 나이가 들어 머리카락의 멜라닌 세포가 소실되어 머리가 하얘지는 것과 같이 두피에 멜라닌 세포가 소실되어 이마선에 백반증이 생기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마선 국한형은 발병 초기에 치료하면 호전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난 뒤에는 치료의 반응이 좋지 않은 편입니다. 이렇듯 백반증의 유형마다 원인과 치료 반응, 예후가 모두 다릅니다. 얼굴 백반증을 적절히 분류하고 이에 맞는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환자 개개인의 치료 효과를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프랑스 보르도 대학병원의 줄리앙 세네샬 교수님의 연구입니다. 백반증의 임상적 이질성, 환자 클러스터 기반 임상 마커 식별이라는 연구인데요. 직전에 소개해드린 얼굴 백반증 분류의 전신 버전쯤 되겠습니다. 백반증은 학술적으로 분절형과 비분절형 두 가지 형태로만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백반증의 다양성에 비해 너무 단순화한 분류법인데요. 세네샬 교수님은 이러한 이분법적 분류법을 개선하기 위해 399명의 백반증 환자를 대상으로 계층적 클러스터 분석을 시행하여 5개의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경증 백반증입니다. 이 환자들이 31%로 가장 많았고 평균 28세로 젊은 편이었으며 백반증의 크기는 전체 신체 면적의 2%로 작은 편이었고 현재 질병 활동성 징후는 거의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고활성 백반증입니다. 현재 몸에서 백반증이 계속해서 번지고 있는 그룹으로 평균 연령은 35세이고 병변은 주로 몸통과 팔다리에 있었습니다. 이 경우 스테로이드 등 강력한 전신치료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광범위 백반증입니다. 평균 연령이 52세로 다소 연령층이 높았고 백반증이 전체 신체의 15%가량을 침범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여러 종류의 치료법을 병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번째는 마찰 부위에만 생기는 경증 마찰 백반증이었습니다. 손이나 팔꿈치, 무릎 등 마찰이 빈번히 일어나는 부위에 백반증이 주로 생기는 환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찰 부위 중심으로 백반증이 생기지만 병변이 다소 넓은 중등도 마찰 백반증입니다. 이는 경증 마찰 백반증과 유사하나 백반증의 침범 면적이 더 넓고 질병 활성도가 높아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세네샬 교수님은 이러한 분류가 실제 임상 현장에서 치료 전략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고활성 백반증은 스테로이드와 같은 강력한 치료가 필요하고 광범위 백반증은 보다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얼굴 백반증과 더불어 전신 백반증의 새로운 분류법은 앞으로 백반증 환자들의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예후를 예측하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세분화된 분류 체계를 통해 각 환자의 임상 양상에 맞는 개인 맞춤형 치료 전략을 수립할 수 있고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고 재발을 최소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네 가지 연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세계 백반증 학회 소식을 한 편에 담기엔 너무 많아서 다른 연구들은 곧 다음 편에서 이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놓치지 않고 다음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피부가 예뻐지는 10분 피부 텐텐의 피부과 전문의 배정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